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간 교회 소식을 전하는 OBC 뉴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승리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린 4월의 소식을 함께 보시죠. 지난 12일 주일 일부 예배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은 실제가 되고 신앙은 능력이 됩니다 라는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지상 대명령을 이해할 모든 능력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죽은 신앙을 버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산 신앙을 소유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전교인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5일간 말씀을 깊게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십자가의 시작과 끝을 묵상함으로 구원의 은혜와 의미를 다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국에서는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계속해서 마음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국 아동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랑의 간식팩과 기도 배달, 부활절 계란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곧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교육국 전체 부서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부활절 사생대회와 계란 꾸미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스레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부활절 사생대회에 참여하여 더 귀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작품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교육국 모든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Sharing of goods. OBCP weekly distributes goods for our families after online mission. Through dedication and serving of Korean members, we were able to distribute basic necessities such as rice, canned goods, noodles, and bread. This gives a ray of hope to the members who are struggling because of the pandemic. Let us continuously pray for our world to be healed and may this pandemic be stopped in the name of Jesus.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종교 모임을 포함한 모든 모임과 이동이 제한되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럽의 바이러스 확산이 소강되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중 가정에 대한 기념일이 가장 많은 5월은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달입니다. 다음 세대를 재창조하는 축복의 존재가 된 우리가 가정의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의 싹을 틔우는 5월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5월 O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